차 잘 지내고 있는 척 반 2시 웃는다 웃는다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웃으면서 만나게 반드시 Hello everyone. Okay, 그러면 그래.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Okay,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입니다. 와. 네, 오늘 이렇게 V 생중계를 통해 저희 데이식스 미니 콘서트 Every Day 6 December를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식스 리더 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Go. Yeah, yeah, yeah. 아!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오케이요. 네, 아, 예, 지금 각자 소개하는 타임 맞죠?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먼저 소개하시길래. 예.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의 영케이입니다. 오, 영케이. 야스. 네,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의 원필입니다. 오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데이식스에서 드럼을 열심히 치고 있는 윤돈입니다. 야우. 네, 열심히. 또 엄청 열심히. 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에서 기타 치고 있는 제이입니다. What's good, everybody? Every day six December is out. Every day six December is out. It's a good time, be alive. 아, 빌라. 네,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저희 Every Day Six 프로젝트의 반환점을 찍은 곡이기도 하죠. 네, 첫 번째 정규 앨범 Sunrise의 타이틀곡인 반드시 웃는다였는데요. Yes. 네네, 반드시 웃는다가 나온 지 이제 거의 반년이 다 돼가네요. 아, 네, 12개월 동안 Everyday Six 프로젝트를 하면서 참 열심히 달렸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Day Six 한번 박수 갈까요? 박수! 박수! 야오! 박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진짜 박수 받을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매월 신곡 발표와 콘서트를 하면서 우리 마이데이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진짜로 너무 행복하고 보람찬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자고로 무슨 일이든 마무리가 완벽해야 또 뭔가 제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나죠. 네. 12월 6일, 네, 오늘 정오 에브리데이 식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두 번째 정규 앨범 Moonrise가 발매되었습니다. 와, 드디어 드디어. 네, 그래서 오늘 쇼케이스는 약간 느낌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멤버들 뭐 소감 한마디씩. 아, 일단 우리가 정말 12월 12개월 동안 이 앨범을 준비한 느낌이잖아요. 아, 그렇죠. 드디어 여러분이 우리의 마지막 타이틀 오브 타이틀을 들을 수 있게 됐는데요. 아,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아, 오늘 공연 같이 즐기자 이거죠? 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또 제 차례인데요. 네. 이번 연도의 마지막 쇼케이스죠, 여러분. 그럼 마지막 쇼케이스인 만큼 더 불태우고 가겠죠, 여러분. 비록 여러분은 우리 온라인상으로 만나게 하지만 저희는 오늘 여기서 무대를 다 박살 내고 가겠습니다. 네, 지켜볼게요. 네. 한번 지켜보고 있을게요. 네. 네, 저는 오늘 쇼케이스는 뭐라 해야 될까요? 진짜 일단 장소도 장소이고 그쵸. 뭔가 저희의 처음을 같이 온 느낌 그런 느낌인데 뭔가 좀 뭉클합니다. 뭐 마음이 좀 이상해요. 네, 아직은 우시면 안 돼요. 아, 네. 울진 않아요. 울진 아직 않는데, 아니에요. 아, 전 진짜 지금 너무 기쁘고 네. 되게 지금 황홀경입니다. 아, 황홀경? 황홀경. 네. 저는 그리고, 저는 네. 약간 아무래도 12달 동안 저희가 정말 열심히 달려오다가 이제 상반기에 선라이즈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문라이즈를 통해서 이제 정규 앨범을 두 장이나 냈어요. 대단해요. 되게 기쁘기도 하고 네. 자랑스러운 일이죠. 좀 아쉬운 것도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좀 그때 더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네. 그런 부분들도 많지만 근데 저희 데이식스 이제 음악 인생 이제 시작이에요. 저희 정말 깁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이데이 여러분들 2017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아직 끝나진 않았잖아요? 그쵸? 시작도 안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마무리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네. 네, 데이식스 미니 콘서트 에브리데이식스 디셈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또 저희 처음이잖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또 서정적인 노래로 분위기를 저희가 좀 잡아보겠습니다. 아, 네. I loved you 그리고 겨울이 간다 들려드릴게요. 내가 난 너를 원망해 또 너와의 시간을 미워해 너를 잃어버린 날 모든 게 무의미해 그리워하지 않아 나 네가 보고 싶은 게 아냐 나 내게 지어준 너의 사랑 yeah. 기억해내고 싶지 않아 oh.
연기가 소리 없이 사라져가. Goodbye. 어제까지 난 내 안에서 얼어붙은 채로 그대로 never let go, never let go. 우리가 남겨둔 발자국 돌아보니 어느샌가 소리 없이 사라져가. Goodbye. 어제까지 난 내 안에서 얼어붙은 채로 그대로 never let go, never let go. 와, 저희 겨울이 간다를 마지막으로 불렀었던 때가 언제였죠? 일단 적어도 여섯 달은 지났을 거예요. 그쵸. 네, 겨울이 저, 아니었잖아요. 그쵸. 네, 겨울이 가고 겨울이 간지 꽤 됐잖아. 네, 겨울이 가고 난 뒤에는 거의 네 안 불렀던 네 제가 참아왔던 그쵸 네, 곡이었는데 진짜 참아왔어요. 어, 오늘 이렇게 겨울이 간다를 선보이게 됐어요. 네. 어때요? 분위기 괜찮죠? 네. 괜찮죠, 여러분? 예, 예, 예. 네, 일단 도훈 씨. 어, 앞으로 나와주시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뭘 또 감사해요. 도훈 씨, 저기 앞으로 진짜 저 앞으로 나가세요. 도훈 씨 지금 뒤태가 어우, 너무 이쁘네요. 네, 저희 이렇게 앞에 아이고. 의자도 마련이 되었고 아이고, 아이고. 어,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 네, 이제 저희의 두 번째 정규 앨범 Moonrise에 대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이것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아주 아,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네.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죠? 저희 두 번째 정규 앨범 Moon Rise는요. 네. 신곡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Better Better 그리고 타이틀곡 좋아합니다까지 어, 무려 18트랙의 어, 정규 앨범인데요. 데이식스의 1년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그런 앨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와. 네, 그 어. 이제 또 정말 알찬 앨범이죠. 타이틀곡 설명은 제가 해볼까 했는데요. 이제 대장 여작 V앱에서 이제 곡 제목을 제대로 스포일러 하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yep. 욕심 내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영태 씨. 어. 아니요, 딱히 욕심을 낸다기 아니요, 저는 도훈 씨께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뭐 아, 그럼 욕심 낼 거 필요 없이. 아, 네, 일단 어, 아, 네, 좋아요. 네, 제가 할게요. 네, 고마워요. 네, 네 이제. 어 좋아합니다라는 곡으로 저희가 돌아오게 됐는데 타이틀곡 좋아합니다는요, 예 80년대 후반에 이제 록 사운드를 좀 재해석했고, 네 아 원필 씨 너무 귀엽다. 아 그래, 예 재해석했고 이제 데이식스만의 또 록 발라드 곡으로 표현이 좀
서툴고 마음이 여린 남자의 진심이 담긴 그런 곡입니다. 네, 네. 좋아합니다. 어, 그리고 추가로 네, 제가 요즘 좀 한국어 좀 공부하고 있거든요. 좀 어려운 단어 몇 개 써볼게요. 오케이. 다채로운 변화로 어? 곡의 구성을 이끌어내는 드럼 사운드. 오케이? 감정을 자극하는 멜로디 악기들이 어허. 매우 많습니다. 오. 오. 예. 네, 이 결과 너무 잘 어울리는 감성이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네. 네, 저희 데이식스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의 첫 시작을 여는 데이식스 미니 콘서트 에브리데이 식스 디셈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예. Yeah. 네, 오늘을 위해서 특별한 코너를 또 준비했는데 뭐죠? 오. 이름하여 데이식스 신춘문예 코너. 데이식스 신춘문예 코너입니다. 근데 신춘문예가 뭐예요? 어, 신춘문예. 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새로운 봄에 뭐 글을 쓰나요? 글로 예술을 그리나? 아, 어떤 그런가요? 건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뭐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제가 되게 쉬워요. 네. 네. 진짜 뭐 별거 없어요. 오늘 주제는 바로 저희 문라이즈. 문라이즈 앨범의 타이틀곡인 좋아합니다입니다. 네, 멤버분들이 네. 각자 한 편씩 좋아합니다를 넣어서 한 문장의 시를 완성하는 겁니다. 재미있어도 되고 약간 시리어스하면서 진지해도 되고 일단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아, 좋아합니다를 넣어서. 네. 대자여자 코너를 통해 우리 마이데이 여러분의 남다른 작문 실력이 검증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마이데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대놓고 좀 받을까 합니다. 그렇죠. 아, 대놓고 네. 대놓고 받는 게 좀 정정당당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우린 뭐 없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오픈북 찬스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죠. 네. 또 시라고 얘기하니까 뭐 어려운 것 같지만 뭐 감동이 오고 공감이 되면 크게 시 아니겠어요? 네. 오. 그래서 뭐 어떤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네. 님 떠날 거면 저를 지려 밟고 가소서.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 거기에 네. 어디가 감동이 있죠. 들어갔죠? 감동 아프잖아요. 있죠. 감동만 있어. 이런 식으로 네. 감동 이런 식 약간 하라. 이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막 던져요. 네. 저희 잘 도와주세요. 네. 오늘의 장원으로 뽑힌 멤버에게는 소원권이 상품으로 주어집니다. 네. 소원권? 소원권? 네, 무슨 소원권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아, 소원권이 알고 있는 거야? 뭐? 저 몰라요. 그래. 네, 아 미안해요. 네, 그럼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어떻게? 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냥 바로 시작하죠. 뭐야? 뭐 소원권은 네,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일단 시작해 봐요. 알겠어요. 소원권 나중에 정합시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희가 어떻게 대놓고 하는지 딱 봤더니 댓글을 보면서. 이렇게 오픈북 찬스. 잠깐만. 저기 보이세요? 아니요. 저희 진짜 그걸 볼 수 있으면은 여기 안 있을 것 같아. 네, 보여? 아 보이는데. 보이긴 네. 하는데. 예, 보이긴 한데. 한데. 아, 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합니다를 이제 좋아합니다라는 글귀를 넣어서 시를. 시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뭐 일단 어떤 좋은 글귀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뺏겨서 네 맞아요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죠 뭐 도움을 받아서 네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를 그러면 한 분씩 빨리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네 그럼 저부터 할게요 아 그럼 원피스부터요 아 부담감 형님 먼저 아이 또 이럴 때야 아이 우리 타임 리밋이 있어요 예 아 타임 리밋이 있어요? 지금 그 뒤에 좋아합니다 들리시죠? 2절 사베요 네. 지금 아 그렇네? 네. 근데 이거 한 명씩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두 명씩 할까? 어. 네 여러분 아 저기 있네 아 그렇군요 아. 오케이 시를 좀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잠시만요 어? 아 왜? 이게 들고 있기 힘들어서 네. 지금은 데이식스가 글을 쓰는 타임입니다 네. 그렇군요. 좋아합니다 시를 군형 테트를 좋아합니다 저 지금 아직까지 진짜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글을 써내려야 할지 진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할 건데 저는 되게 간단하고 미역. 헤이 뭐 하세요 뭐 하세요. 헤이 저 이거 보고 근데 시는 조금 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임도 아, 약간 맞추고 시가 꼭 길어야 된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네, 이제 아 그럼 라임도 안 맞춰도 되고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어 알겠어요. 저도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어떡하지? 정말 재미없고 네, 뻔한 것들 또 쓰고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아 제이 씨, 아 안타깝다. 여러분, 오케이. 여러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제이 씨가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하다. 아 잠시만요. 뭐 그러하다. 그러하다. 오 비장하네요. 전 그러하다. 점점점. 일단 오케이. 그러하다. 아 이거 마지막 후렴이네. 어, 오 마지막 어떡하지? 오 에오에오님 네 올해도 내년도 언제나 좋아합니다. 저희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럴 거라 믿습니다. 네 그냥 시 그냥 아이디어 주실라고. 아 그렇군. 네 어떻게 뭐 다 네 저는 끝났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끝난 거 같아요. 오, 뭐 시는 사실 막 라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약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맞아요. 그렇죠? 마음에서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시간이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오 영부리님 네 무대에서 아. 가장 빛나는 데이식스 당신을 가장 좋아합니다. 오 멋있어요. 오 역시 아, 저거 썼으면 소원권 얻는 건데 역시 우리 마이데이 분들이 오. 되게 잘해요. 땡! 네 이제 곡 끝났어요. 헬로 딱 Hi 10초, guys. 10초 넣어드릴게요. 오케이 10, 10 9 8 7 아, 6, 6 아, 5 5 4 4 아, 4 아, 4 3 아, 2 2 아, 1 아, 땡! 땡! 아, 어, 땡인데 땡이야. 노래 좋아. 끝. 거기서 끝나야 돼요. 아, 한 번만요. 네 오케이. 자, 끝. 땡. 오케이 끝. 다들 문장을 완성시켰구나. 어 그러게. 어 그리고 부럽네. 자, 나 되게 간단하게 정말 심플하게 했는데. 아 오케이. 일단 아니, 그러면... 솔직히 이거보다는 생각 좀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자 저부터 시작할까요? 네. 아니요. 아 네, 네. 저부터 시작할게요. 아니요. 아 누구부터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럼? 아 네. 자 멤버들 일단 이제 모두 네. 다 완성됐죠 지금. 네네. 당연하죠. 더 이상 네. 쓰면 안 돼요. 아 진짜요? 오케이. 아 알았어요. 그러면 뭐 완성된 멤버들은 뭐 차례대로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마이데이 분들은 멤버들 각자 완성한 시를 잘 들으시고요. 오늘의 장원 댓글로 뽑아주세요. 아 오케이. 그렇구나. 그러면 아싸. 어떻게 뭐 막내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 그렇게 나이 순대로 올라갑시다. 네. 오케이. 그럽시다. 막내 아니에요? 막내. 막내요? 막이요. 막내요. 아하. 오케이. 어 네. 일단 오오오 윤도은 낭독하겠습니다. 오, 낭독 알겠습니다. 기다렸던 시간도 행복한 시간도 모두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좋아합니다를 좋아합니다. 야 박수. 아~ 야 그렇군. 예 한번 보여드려요. 어 근데 읽는 사람이 네. 잘 살려야 돼요 이거. 네, 왠지 이거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 그런 거 성진이 형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아, 네. 어, 되게... 제 거는 딱 살리기 좋죠. 아, 네. 오케이 저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하다. 너는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 네. 다시 잘 안 들려서. 그러하다. 너는 꽃이다. 나는 너에게 꽃이다. 널 좋아합니다. 이거 여기 들어오면서 네, 있던 문구 아니에요? 네. 네. 어디선가 봤어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예. 좋더라고요. 아, 네. 네. 예, 우리 동네에 있는 문구 같은데. 뭐 원필이 네, 한번 저희... 앞으로 여기 이제 읽은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들고 있읍시다.
오케이 그러면 뭐 말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라임인데 가볼까요? 네, 저는 이제 아까 댓글분 중에서 겨울이 가도 좋아합니다라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네요. 조금 더 길게 해서 이름 0K 봄이 오고 여름을 함께하고 가을을 보내고 겨울이 가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오, 역시 작사가는 에이. 약간 달라요. 맞아요. 일단 사계를 다 넣었어. 사계? 네, 사계를 다 네, 넣고 사계절이요. 좋아할 것입니다로 아, 사계절. 네. 이걸로 딱 네. 해놓고 복선 깔고 네. 좋아합니다. 복선 깔고. 바로 임팩트. 아, 복선 깔았어요 제가. 오, 좋아요. 저는 되게 생각보다 되게 열심히들 쓰셨네요. 아니 성재 씨는 딱 한 줄 네. 쓰고 그냥 끝냈어요. 아니 한 네. 줄이 임팩트가 있어요. 그럼요. 한 오케이, 줄의 해보겠습니다. 임팩트가 어떤 그럼요.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한 줄이면 어떻게 되지? 기대할게요. 잠깐, 눈빛 달라졌어. 눈빛 달라졌어. 부담감 주죠. 봐도 부담감. 빠밤. 어? 미역국을 좋아합니다. 아우! 나 이해 안 갔어. 이거 무슨 말이야? 저 원필 씨 그 엄마 레시피에서 또 아~ 했던 미역국을 네, 미역국을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번 해드릴게요. 예, 네. 아 해주세요. 아 약속했어요. 숙소에서 꼭 한번 해줘요. 아 뭐 저는 직접 재료 다 사가지고 아, 인증해. 그러면 재료는 준비해 주세요. 제가 요리 그럼 해줄 재료는 거예요. 재료는 네. 아~ 나 소파에 앉아 있을 거고. 재료는 그러면 진짜로? 예. 네. 재료는 재료만 준비해 오세요. 눈 보고 재료만 준비해 오세요. 약속? 아, 진짜 재료 준비해 오실 수 있어요? 어 그래요? 아. 저는 뭐 괜찮아 연습하는 겸 하면 되죠. 오케이. 영케이 네. 씨 지금 저희 목소리가 안 들리나 봐요. 왜요? 저희가 계속 아니, 말을 했는데 제가 먹고 싶다고. 아. 네. 아니 말고요. 어떤 말을? 여기 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제이 씨 한번. 이렇게? 완전 깔끔한데. 오케이. 제가 알기로는 시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얘기고요. 정말 감정이 깊은. 뭔가 마음 깊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이제 쓴 거는 제가 되게 오랫동안 어떤 사연 때문에 참고 있었던 그 말인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은 제이. 데이식스 좋아합니다. 데이식스 좋아해주세요. 김원필 바보. 어? 감사합니다. 뭐죠? 마지막 구절이 You got this, boy. 정말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아니 형 안 참으셨잖아. 어찌 됐건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네. 이렇게 시라고 뭐 이렇게 쓰긴 썼는데 맞아요. 예, 이거를 이제 누가 제일 잘 썼는지를 장원을 뽑아 주시는 거는 그쵸. 이제 네. 여러분들입니다. 아니 이건 솔직히 댓글을 한번 형. 볼까요? 영케이 씨가 솔직히 잘하셨어요. 아이, 맞아요. 저는 제이 씨 것도 아 이거 나름 괜찮다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투표를 해주시면 네. 아니 딱 열자마자 바로 성진 노잼 에 저는 김원필 화면 잘 안 보이거든요. 많이들 터지셨거든요. 그렇구나. 아 이게 약간 느리구나. 그렇죠. 대략 한 몇 분 정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뭐 영케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도훈이라고 하는 분도 제가요? 네 제이 씨. 되게 의견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제 이름도 나왔고 모든 사람 이름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네, 지금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네. 다 나왔는데 영케이 씨가 제일 많대요. 영케이 네. 브라이언 역시 저희 팀의 작사가 그렇죠. 김원 고생하셨으니까 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오케이. 소원권 오케이 소원권 근데 이게 도대체 뭐죠? 소원권은 이게 근데 사실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왜요? 아니 제가 소원을 비는 거니까 무조건 좋은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럴 것 같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럴 것 같죠? 오케이 일단 오늘의 장원은 영케이 씨. 감사합니다. 영케이. 다들 기대하세요. 어허. 예. 나 아까 그거 취소할게요. 아니요. 그 소원 아니에요. 네 일단. 네.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네네. 상품으로 네. 주어진 소원권은 추후 V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하여튼 여기까지 이제 저희 좋아합니다 데이식스 신춘문예를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 데이식스 미니 콘서트
Everyday Six December V 생중계를 통해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이제 데이식스 두 번째 앨범에 수록된 신곡 무대가 최초 공개될 거니까. 최초 공개될 테니까 진짜 많이 기다려왔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쇼케이스의 분위기를 반전시켜 봅시다. 마이데이 여러분, 같이 달릴 준비 되셨죠? 가나요? 준비됐죠? 준비됐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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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집에 Everybody get ready. 러닝머신 있으신 분들은 그 타시면서 보시면 러닝머신이야? 위얼로 달리기요? 오, 진짜 달리는 느낌으로 달리면서 가만히 찾아뵙게 되는데 데이식스도 보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와. 운동도 할 수 있는 오, 일석사조예요. 일석사조? 와, 일석사조. 네, 말도 안 됩니다. 오. 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요. 진짜 좀 아쉽다. 아, 아까 좀 잘 쓸 걸. 오케이, 네, 원샷 타임. 오케이. 아, 네. 네. 레디. 오케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직 네. 네, 모든 준비가 끝난 줄 알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준비됐습니다. 아, 준비됐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달려볼 준비가 되었으니까 달려봐야죠. 렛츠고. 네, 렛츠고가 아니라네요. 네. 네,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죠. 우리가 밀당했어요. 아니, 네. 저희가 또 들고 당기는 또 약간 이런 느낌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영케이 씨 지금 튠튠튠튠. 아, 근데 영케이 씨가 네. 준비하는 거 봐서는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뭔가 심상치 같아요. 않아요. 다음 곡에서 제가 좀 중요하거든요. 아, 네. 그래요?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그럼? 예, 됐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Let's go. 레가. 컴온. 너에게 나는 도대체 뭔 거니? 내가 마음에 있기는 하니 만날 때마다 다른 널 알다가도 모르겠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나도 내게 내줄 시간은 없는 거니 너무 널 나도 알지 그런데 대체 왜 나 그런 너를 쫓아내릴까 좋다니까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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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모두 다 오케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타임. 박수. 성진 씨, 네, 약간 서운한 부분이 있는데. 아, 아니요, 서운해하지 마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 솔직히 이렇게 세 명 쏟아진다 마지막에서 좀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만 이거 하고 있냐? 아, 저 처음 시작할 때 모르고 이거 볼륨을 안 올리고 시작을 해서 흔들린 네. 상태였구나. 아, 네. 아, 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그죠? 그건 이해합니다. 아 근데 쏟아진다. 아 그렇죠. 제이 씨가 되게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신나게 노는 곡이잖아요, 이거. 아 여기서 아, 여러분. 뭐요? 어, 아주 뭐. 중요한 뭐요? 헤이! 와우! 예스! 바로 이거야! 엉망진창이지! 드디어 방송에 나왔다! 그렇지! 어, 좋아. 네, 여기서 여러분 네. 하트가 800만이었어요. 와우! 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오, 하트 네. 800만? 네. 800만. 저희 이런 거 처음 아니에요, 근데? 시장난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아, 그만큼 저희 데이식스의 그렇죠, 문라이즈가 네. 저희 데이식스도 되게 많이 사랑받고 데이식스의 문라이즈도 되게 사랑을 받는다는 그렇죠 증표겠죠. 네. 네. 와 진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무튼 네 좋은 걸 뭐 어떻게 이어서 네 쏟아진다까지 이렇게 듣고 오셨는데 yeah. 이제 드디어 타이밍 is now yeah. 오 what time? 뭐죠? 데이식스 두 번째 아. 정규앨범 문라이즈의 신곡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 벌써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식스 프로젝트의 마지막이어서 그런지 더 잘하고 싶고 그런 거 있죠. 네, 저희 멤버들 뭐 다 같은 아유.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요. 네. 네, 이제 좀 긴장도 좀 풀렸고 어, 아까 쏟아진다 해서 다 풀린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끝났어요 그때. 지금이 딱 나이스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우리 마이데이 여러분들도 진짜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데이 식스 두 번째 정규 앨범 Moonrise. Moonrise 아, 타이틀곡 좋아합니다. 어허? 뮤직비디오 메이킹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와 이것도 이거 원피스도 이거 만든다고 굉장히 또 언제 준비했대? 오케이 편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작했어요 이거 지금? 오케이 좋아합니다. 시작했고 오케이 저 폰트가 너무 좋아요. 저도요. 좋아합니다. 네. 딱 약간 수수하죠. 아 왜 뭔가 그런 오케이 이 그림이었죠? 어 저희 오. 저 밖에서 진짜 그렇죠. 저게 파주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시스의 도훈입니다. 네. 오. 저희 곡이 나왔어요. 서정적이면서 달달한 느낌. 네. 저도 되게 처음 들었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번 12월 타이틀 우리 좋아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진짜 좋아합니다. 아 진짜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 베토벤 스타일? 아. 바이올린 잘 치고 천재 음악가. 네. 안녕하세요 데이식스 원필입니다. 여기 와서 좋아합니다 라는 곡에 뮤직비디오를 찍다 보니까 에브리데이 식스 프로젝트에 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추억에 좀 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거는 마이데이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걸로. 뿅. 안녕. 제가 다시 왔죠? 다시 피스? 왔죠. 오케이. 도우치 근데 왜 항상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오 맞아. 저기서도 저희가 뮤비를 또 알았어. 촬영했죠. 그렇죠. 이뻤어요. 오 저기도 약간 느낌이 있었어요. 느낌 있습니다. 저희가 또 울려가지고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들려서 아주 좋았죠. 맞아. 네. 야, 잘해요. 어? 아 지금 네. 오 도우치 또 잘하네요. 아 여기도 사실 이뻤는데 이 다음 장면이 어 제이 씨 마세요. 어? 제이 씨 드럼 잘 치시잖아요. 저 드럼 좀 쳐요. 모르셨죠? 아. 드럼 좀 쳐요. 뭐 하고 있나요? 어? 도훈 씨 뭐예요? 주머 저 봐요. 저게 어? 바로 도훈 씨의 본 모습이에요.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 저희 아니 근데 와가지고 열심히 걸고 뭐죠? 저희가 왜 둘이 같이 있죠? 저걸 그대로 먹었죠. 원피스 저거 그래서 아니 그 좋아서 쓰레기통에 넣었죠? 네, 저희가 지금 제일 좋아합니다 마지막 뮤비 촬영 때가 있는데요. 여기가 모든 약간 야경이 다 보이는 그런 옥상에서 스케일이 많이 크죠? 어? 네 스케일이 큽니다. 되게 스케일이 크대요. 스케일이 굉장히 컸었죠. 좋아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무서워했잖아요. 아 너무 무서웠는데 형들 계속 뛰면서 놀려고. 이거 봐. 이거 말하는 거 봐. 이거 봐. 아 근데 여기가 진짜 이쁘긴 했어요. 진짜 이뻤어. 진짜 난리났네. 서울 강남이죠? 또 옥상이라서 또 춥기도 추웠는데 근데 저 이쁜 광경을 또 담으려고. 오케이 신났죠? 그 정도는 진짜 저희 그 불꽃놀이 다 터뜨린다고 한 번에 터뜨린다고 힘들었잖아요. 네. 너무 장난 아니었어요. 아, 그래도 재밌었어. 딱 타이밍 좋게 잘 나와서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진짜 저기 야경이 오. 너무 예뻤어요. 아 진짜 예뻤다. 저희가 아, 저희끼리 이렇게 떠든다고 진짜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뭔가. 아, 그렇죠. 네. 어떻게 하지? 네. 그러면 아. 네, 이 동영상은 또 저희가 따로 또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미 풀려 있다. 이미 공개 되어 있는 사이라고. 아침에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구만. 그렇군. 아이고. 오케이. 네, 뭐 아무튼 이렇게 또 원필 씨가 준비한 네 메이킹 뮤직비디오 메이킹 영상 또 와우 네. 한번 봤는데요. 네네. 원필 씨 어때요? 아 본인 스스로 만족해요? 아 전 진짜 어떻게 말을 해요? 만족하죠. 만족합니다. 네. 네. 굉장히 2017년 마지막 뮤직비디오 메이킹 영상이니까 좀 또 뭉클합니다. 네. 또 뭉클해요. 네. 와. 알겠습니다. 네, 이번 앨범에서 이제 타이틀곡 좋아합니다 외에 수록곡들도 되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1번 트랙 Better Better는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이유가 되어주는 연인의 소중함을 표현한 노래로 다양한 구성과 드라마틱한 전개가 돋보이는 팝 록 장르의 곡이고요. 13번 트랙 노력해볼게요는 원필 씨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는 것이 또 좋겠죠? 오케이 진짜 노력해볼게요. 진짜 최초 공개인데 일단 나 진짜 설레고 진짜 잘 모르겠어. 일단 지금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맞아요. 네, 네 하세요. 노력해볼게요는 조건 없는 그런 한결 같은 어머님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썼던 곡인데 저 또한 그리고 우리 뭐 멤버들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마이데이 분들도 그렇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좀 사랑을 나누면서 살면 어떨까 싶어서 좀 그런 내용의 곡으로 한번 써봤어요. 와우. 네. 저도 그게 네. 너무 좋았던 게 이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냥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네. 사랑해 주겠다. 네, 그렇죠. 부모님도 그 나쁜 아이든 좋은 아이든 그쵸. 예, 다 네. 수용해 주시듯이 네. 그렇게 원필 씨께서 전에 말씀해 주신 거 보고 저 아, 진짜 좋은 곡이다 싶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편 잠깐만 두 분 모종의 거래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또 이 곡에 이제 또 이 곡은 또 피아노 위주의 그 미니멀한 편곡과 저희 데이식스 다섯 명이 함께 부르는 아카펠라 부분 또한 감상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오 도훈 씨. 에 무려 우리 이번 앨범에 18트랙 있잖아요. 오. 다 합쳐서. 네. 그리고 우리가 이번 트랙에는 이번 앨범에는 7월 달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12월 달까지 쭉 온 곡들이 다 있죠. 근데 문라이즈에 또 그거 이외에 특별한 게 또 뭐가 있죠? 그렇죠? 도훈 씨 뭘까요 그건? 아 이제 또 바로 소개드리면 그 소개드리면 소개시켜드리면 네? 컬러스 그리고 태양처럼 이상의 계속이래 버릇이 됐어 그리고 프리하게까지 데뷔 앨범의 모든 수록곡을 파이널 버전으로 아, 오지마, 새롭게 편곡하여 담았는데요. 이제 이걸 또 어디서 만질 수 있냐 여러분. 바로 오직 CD를 통해서만 감상할 수 있으니까 아, 저희 달이 뜨는 앨범 Moonrise 앨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야야이. 네, 저희의 달이 뜨는 앨범 Moonrise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네, 그럼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께서 손꼽아 기다리시던 오늘의 쇼케이스의 하이라이트 데이식스 Moonrise의 신곡을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오. 이제 저희 데이식스의 아카펠라가 아주 또 돋보이는 곡이죠. 네, 그렇습니다. 노력해 볼게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사도 잘 음미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et's get it! 너의 모습 그대로 안아줄게요.
그대로 보내줄게요. 받아줄게요. 한번 가실게요. 와우. 여러분 어때요? 저희 신곡 노력해 볼게요. 좋아요? 좋습니까? 아! 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근데 아쉽게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V 생중계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계신 많은 마이데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 응원과 관심 덕분에 저희가 올 한 해를 굉장히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예예예. 일단 앞으로 네 더욱 더 많은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 마이데이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쉽지만 오늘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멤버들은 어땠어요? 오늘 쇼케이스 하면서. 오케이 그럼 저부터 할까요? 오케이. 아 일단 이렇게 쇼케이스를 하는데 뭔가 되게 1년 내내 이렇게 끌고 오던 게 갑자기 낮은 느낌이라 해야 될까? 이제 우리 마지막 활동이고 마지막 활동이 아니라 우리 이제 이번 연도에 Everyday Six 프로젝트의 마지막 활동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번에는 또 우리가 어떤 무대들을 쓸 수 있고 어떤 공연을 같이 다룰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매우 큽니다. 예, 정말 공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지금 이 순간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만. 소식 하나 전하고 갈게요. 무슨 소식? 바로 저희 V.A.B. 하트가 1,000만이 넘었다는 말씀. 와우. 박수. 와우. 1,000만? 우리 처음이죠?
처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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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다 이거. 와. 아 어디서 나타났어요? 대박이다. 뒤에서. 아, 잠깐만 네. 미안해요. 아, 제이 씨 네. 말을 끊었던 건 아니죠? 우리? 아니 아니요. 저는 기억이 했어요. 안 나서. 어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소감을 한번 말해볼까요 오늘. 저희가 사실 쇼케이스랄 게 없이 항상 거의 대부분을 공연으로 이제 선공개 해드렸잖아요 마이데이 여러분들에게. 근데 공연이 아니고 이렇게 뭐 브이앱으로 찾아뵈니까 또 약간 색다른 재미도 있고 근데 확실히 여러분들의 그 환호성을 바로 지금 현장에서 듣지 못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근데 뭐 하트 천만도 달성하고 저희 신기록 달성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올해 네 정말 열심히 해준 저희 멤버들 너무너무 고맙고 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도 저희가 문라이즈 앨범 그리고 신곡 가지고 또 저희가 활동을 할 예정인데 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간에 갑자기 뭐가 나타났죠? 네, 네. 아, 네. 뭐야? 아 바로 뛰어왔어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제 차례죠? 네. 네. 일단 우리 함께 끝까지 달려온 우리 마이데이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 형들도 네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우리 자랑스러운 형들 우리 뭐 계속 뭐 오늘 이번 연도만 달릴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직도 앞이 창창하게 많이 남았으니까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또 저희 다리 뜨는 앨범 문라이즈를 위해서 이렇게 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저희 아 나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저희 항상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예예예. 동훈 씨 역시 멋있으세요. 네. 오케이. 이제 1년 동안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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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희가 정말 사실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희가 정말 긴장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어젯밤 사실 밤잠을 좀 설쳤고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사실 긴장을 오랜만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멤버들 또 무대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또 마음이 풀리는 것도 있고 이런 멤버들하고 또 이제 공연이었으면 처음 들어가는 순간 저는 풀렸을 거예요. 그 와 이렇게 해주실 때 정말 긴장이 딱 풀리거든요. 마음이 싹 놓이고 이런 정말 좋은 분들하고 같이 1년을 함께 했다는 거 2017년 함께 했다는 거 너무 영광이고 참 즐거웠고요. 아직 그 12월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22, 23, 24, 25일 공연도 꼭 와주시고 그리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요. 네, 저도 우리 멤버들에게 진짜 고마움이 많은데 일단 제이 진짜 미안하고 알면 됐어. 알지? 제이 진짜 미안하고 컴퓨터 오래 쓰게 할게 오늘. 그리고 우리 성진이 형도 진짜 리더로서 참 소나무 같은 사람이죠. 네, 변함이 없어요. 소노공이요? 소나무요. 아 미안합니다. 네, 소나무가 아니고 소나무. 네 그리고 우리 연케이 씨는 연케이 형은 학업에 하면서도 진짜 힘들었을 텐데 2017년 정말 잘 걸어오셨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동훈 씨는 계속 이렇게만 해주세요. 네 저는 바랄 거 없습니다. 진짜 동훈이는 이대로만 커주세요. 진짜 2017년 저희에게 너무나도 여러 방면에서 저희가 되게 많이 느끼고 배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1년 동안 에브리데이 식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 데이식스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와이데이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10년 뒤에도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더욱 더 많은 활동, 정말 많은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요. 정말 많은 활동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마이데이 여러분 진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문라이즈 앨범도 많이 들어주시면서 2017년을 같이 잘 마무리합시다. 네, 그리고 네, 여러분 에브리데이 식스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지만 저희 정규 앨범 문라이즈는 이제 시작입니다. 예, Now Started. 예. 그리고 저희 데이식스의 음악을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아직 오늘의 가장 중요한 순서 남아있다는 사실 아시죠 여러분? 그쵸? 네, 저희의 수록곡 베러베러 그리고 타이틀곡 좋아합니다가 아직 저희가 그 무대를 안 했죠. 예. 네. 저희가 진짜 처음 선보이는 무대가 곧 시작됩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 이 신곡들을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지금까지 데이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 너의 그 미소만이 나 숨쉬게 해. 죽은 듯이 살아 있던 나에게 넌 you 일어나게 해줄 이유가 되어줬어. 다시 한번 나에게 눈을 뜨고 쉽게 했어. 기다리지 않던 나에게 넌 한 걸음 내딛을 이유가 되었어. 그렇지 않은 앞에서 내게 손을 뻗어 숨쉬게 해. 네가
살다 보면 맘대로 되는 나비 그리 많지는 않아줘 사실 난 그런 날이 많아줘 오늘도 그런 날이 돼버릴까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하네요 yeah, yeah. 이 말을 하고 나면 그대와 난 다시 지금처럼 못나 널 불러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야겠어요.
좋아.